5월 양띠 운세. 숨쉴 때마다 재물이 들어온다. 재물신의 선택을 받아 거상이 될 양띠가 도대체 몇 살일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작 역설가 보은입니다. 녹음방초가 우거지는 푸르른 5월. 정말 훔치고 싶은 5월의 양띠의 운세. 지금 바로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991년 신미생 양띠는 나를 돕는 사람을 꽉 잡으십시오. 5월에는 도움을 받는 운이 들어옵니다. 시기 적절하게 남의 손을 빌리면 순풍에 도설달 수 있는데요. 그러나 조심하셔야 할 것은요, 나에게 접근하는 모든 사람이 기인은 아닙니다. 나의 오른팔이 되어주고 또 재물을 불러줄 기인이 있는 반면에 나의 재물을 시시탐탐 탐내고 명예를 해하려는 악연도 있습니다. 이마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라고 써붙이고 다가오는 게 아니니까요.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셔서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재물은 잠시 보면은요, 버는 돈은 중바, 쓰는 돈은 대박입니다. 수익보다 지출이 더 클 수 있다는 뜻인데요.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닙니까? 돈 쓰기에 좋은 달이잖아요. 더욱이 양띠는 갑진년에 사치와 유흥을 멀리 하셔야 하는데요. 5월이 되면 부모님, 자녀들에게 선물도 하고 싶고 또 곳곳에서 할인도 하니까 나에게도 지름신이 붙을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는 당연히 지출이 늘어납니다. 소소한 소비는 괜찮지만요, 천 단위가 넘어가는 큰 지출은요, 되도록 다음 달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돈을 벌어야 할 때이지 쓸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자동차는 조금 다릅니다. 신차를 구매하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자동차, 자전거 등 탈 것을 정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리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 차를 바꾸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이어서 1979년 김희생 양띠는요, 사방에서 발복을 합니다. 사업 확장 좋습니다. 승진 욕심을 내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집장만 가능해지는 운입니다. 5월에는 재물운, 명예운 모두 좋은데요, 계획을 바꾸지 말고 밀고 나가십시오. 특히 오랫동안 벼르고 있던 일이 있다면 5월에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할 것이 있다면 중요한 순간에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단력이 없다면 몸만 바쁘고 실속 없는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되니까요, 주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본래 나의 목표에 집중하십시오. 또한 김칫국을 잘못 마시면 일을 그르칠 수 있는데요. 물론 사업이 커지고 승진하고 집까지 생기면 들뜰 수밖에 없지만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만약 아직 들어오지도 않는 행운을 바깥에 자랑하시면요, 부끄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 다음 달의 재물은 대박이다 소문내면서 행운을 줄줄 흘리고 다니거나 아직 수익이 나지도 않았는데 친구들에게 술을 사주시면요, 술값도 못 건질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아주 좋은 기운이기 때문에 귀중하게 잘 챙겨야 합니다. 이어서 1967년 정미생 양띠는요, 재물신이 왕림을 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한마디로 훔치고 싶은 운이네요. 거래, 매매, 계약, 영업, 사업 이런 것들을 하기에 아주 좋은 운인데요, 소위
배짱이라고 하지요. 간이 크고 배짱만 두둑하시다면 거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사고 파는 일이라면 당연히 대박이 나실 거고요. 부동산을 손대시면 당장 은퇴를 하셔도 될 정도로 수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24년 5월에 큰 돈을 버신다면요. 돈이 돈을 부른다라는 것 아시죠? 하반기부터는요. 숨 쉴 때마다 돈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티끌 모아 티끌을 벌었다면요. 앞으로는 태산을 모아 태산을 호령하시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은요. 돈을 버는 과정에서 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말이 많은 사람은 그냥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썩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또 김희생과 마찬가지로 설렘을 좀 진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벌써 태산을 가진 것처럼 두근두근 하시면 안 되고요. 모쪼록 강심장이 되시고요. 의연하게 천운을 받아들이십시오. 1955년 을미생 양띠는 무사 태평한 운입니다. 정미생 운이 워낙 좋아서 심심한 운세로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탈이 없는 것도 천운이라고 봅니다. 5월에는 남을 도와주시면 기운이 두 배가 되는데요. 가족,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1호를 건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 을미생 여러분들은 문서운이 아주 길합니다. 정미생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따낼 수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현금의 기운이 좀 더 강합니다. 팔리지 않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혹은 이 기회에 현금이 융통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곳간이 든든한 한 달이 되시겠습니다. 다만 5월에는 사람을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되는데요.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을 믿으시면 코를 깨일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기 위해 만나는 사람,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모쪼록 간을 많이 잘 보시고요. 이달에는 구밀 복검이라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달콤한 꿀을 발라가지고 기가 막히게 달콤한 이야기로 유혹을 하는데 그 사람의 배에는 복검, 비수를 감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천천히 신뢰를 쌓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한 달 동안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뒤통수를 맞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면 좋은데요. 만약 대인관계에서 불편한 일이 생긴다면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약이다. 그렇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하신다면 잘못된 번지수를 찾아갈 위험이 큽니다. 가만히 때를 기다리시면요. 24년에는 명예운이 좋으니까 자연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월달은 여러분들의 달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공유해드린 5월의 양띠 운세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서 좋은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요. 좋아요 댓글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제가 큰 기쁨이 되고요. 시간이 나는 대로 꼭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